자, 2024 과학탐구 첫 만남 오히려 좋아 500배과 오늘부터 1회에 참여해주신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유튜버 이제 트위치 스트리머 위로입니다. 박수 주세요. 에요. 아, 반갑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 과학탐구 콘서트 같은 경우는 제가 MC를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은 뭔가 과학탐구 학습법, 태도 위주로 콘서트가 진행이 되었었다면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예능감이 예능스러움이 조금 묻어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여러분들 마지막 순서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줌을 통해서 참여하신 여러분들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너무 많은데? 자, 메가스타 온페스타 마지막 순서입니다. 과학탐구를 이렇게 많이 작년보다 훨씬 뭔가 분위기가 뜨겁고 학생들 많이 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2024 과학탐구 첫 만남 오히려 좋아 500배과 오늘부터 1일은 총 3부로 진행이 됩니다. 자, 메가스타 온페스타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시간 반여가량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즐거움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명입니다, 여러분들. 과학탐구 대표 강사님들 한 분씩 자 우리 영역별로 물화생지 순서대로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실내 물리만점 전략가 비경 선생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학약 소개부터 빠르게 진행을 하고 근황 토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이죠? 꼼꼼하고 섬세한 화학의 베테랑 고소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학 베테랑 고소경입니다.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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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생명과학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생명은 예스! 백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빨리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난 수지호 조부가 오지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한번 해주세요. 네, 500배구에 네. 오를 맡고 있는 네. 진화하는 수능 진구학 전문가 오지훈입니다. 마지막에. 좋습니다. 이렇게 과학탐구 각 분야 1타 분들을 여러분들 저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비대면으로 즐겨주고 계신데요. 이보다 더 완벽한 라인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한 분 한 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1부부터 진행을 하기 전에 근황 토크 안 들어볼 수 없죠. 먼저 백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근황 좀 어떠십니까 요즘? 네. 요새 이제 뭐 새 강의들이 많이 개강해가지고 뭐 주로 촬영하고 있고요. 네. 또 집에서 쉴 때는 그냥 드라마? 드라마? 예, 드라마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학생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좀 어떤 드라마 좀? 네. 환혼. 최근 종영한? 재벌집 막내. 재벌집 막내. 네. 좋습니다. 환혼은 진행 중이에요. 환혼 진행 중이고 재벌집 막내 방금 종영을 했죠. 네, 네, 네. 굉장히 연달아서 많은 드라마들 네. 거의 좀 메인 취미 생활이다 나의. 날씨가 춥다 보니까 날씨가 예, 집에 있게 되고 네. 자연스럽게 TV를 틀게 되고 드라마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거의 지금 일상이 드라마인 촬영에 끊임없는 반복이다 이런 말씀해주셨습니다. 고성용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붉은 그 니트라고 할 거 맨투맨 네. 소재 니트를 입고 오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그 처음에 얘기 받기로 오늘 드레스 코드가 빨간색이라고. 네, 드레스 코드가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다 빨간색을 무조건 입어야 된다. 네네. 그 새로 가서 샀는데 왔더니 나 혼자 빨간색을 입고 어떡해. 온 거예요. 이렇게만 있어도 되는데 그걸 몰랐지. 하고 오늘 빨간색을 나 혼자 입고 왔네요. 이제 네. 빨간색 번복으로 해왔는데 나만 뭔가 한 것 같아. 좀 네. 떡볶이 같기도 하고 좀 떡볶이요? 화면에 비치는 게 네, 선생님도 좀 간략하게 이따가 네네. 저기 자리 좀 바꾸시면 안 될까요? 자리요? 이게 투샷인데 화면이 너무 이 사람이 하얀 뭔가 좀 피부색의 차이가 그죠? 제가 너무 까만데 저희가 관계 좀 확인해본 게 그것은 어렵다고 좀 말씀해 주셔서 물화 여기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아쉽습니다. 선생님 뭐 간략한 근황 좀 어떠십니까? 수능 끝나고 뭐 가족들하고 잠깐 여행 갔다 왔고요. 지금 촬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촬영하면서 다음 교재 작업 준비하고 있고 짬짬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네 분 같은 경우 좀 빠르게 강좌 교재가 이렇게 좀 설계가 되고 있다 보니까 다들 아직 벌써부터 굉장히 좀 바쁘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백호 선생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호 선생님께서는 뭐 이 네 분 중에 거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로 작년이어서 올해도 이 네 분의 콘서트에 보니 묶는데 하나로 묶는데 좀 큰 역할을 했다. 맞습니까? 아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지주까지는 아니고요. 네네네.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노는 걸 좋아해요. 예, 네. 많이 좋아합니다. 최근에 좀 뭐 하고 노셨습니까? 뭐 날 좋을 때는 이제 야외 활동 많이 하고요. 여기 있는 과학 선생님들이랑.
어주 같이 그 들판에서 공놀이라고 들판에서 있어요. 공놀이 예, 그런 거 좀 하고 그다음에 네. 술도 좀 마시고 아 오, 솔직하게 술도 네. 좀 마시고 어, 또 강의 듣다 보면 또 스트레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깐 풀어야죠. 그렇죠. 좋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지훈 선생님 만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 생각이 좀 예쁜 가디건 또 입고 굉장히 부드러운 매력. 감사합니다. 제 근황이 어떠세요? 어 뭐 저희 근황 뭐 그냥 일어나서 강의 찍고 자고 강의 찍고 쳇바퀴입니다. 네. 어 지금 강의 중간에 뭐 없습니까? 진짜 뭐, 숨 쉬는 거밖에 없어요 진짜? 네. 어 뭐 다른 거 별로 없고요. 그냥 진짜? 뭐. 네. 네. 아 영화 보신 거 왜 공개를 네. 네. 어떤 영화 보셨어요? 아 저 아바타 2 봤습니다. 아바타 브레기. 네. 어 제가 좀 뭐 감상평 짧게라도. 어 아바타 2의 그 어 스폰 안 됩니다. 내용을 네, 말씀드릴 네. 순 없고. 어 내용 안 되죠. 네 아바타 2의 우리 지구과학 공부하신 분들 좋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네 얕은 물 밑에서 연흔 만들어지는 과정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센스 있는 데다 마무리로 아 너무 좋았습니다. 지구과학 선택자 늘어나는 그런 좀 느낌이 드네요. 아, 네 분의 선생님 분들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아, 그럼 지금부터 500 빼고 선생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2024 과학탐구 첫 만남 오히려 좋아 500 빼고와 오늘부터 1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3부 중 첫 번째 1부 순서는 바로 이제부터 시작 500 빼고 선생님의 진실을 탐구해 보자고입니다. 야, 요거 효과음이 아, 어떤 분이 좀 설정해주신지 모르겠지만 어, 약간의 좀 어, 트로트의 좀 분위기 나고요. 어, 그야말로 좀 세대가 여러 세대가 좀 통합하는 어, 그런 아주 즐거운 마지막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1부의 첫 번째 코너와 두 번째 코너가 있는데요. 먼저 1-1 자, 첫 번째 코너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실 혹은 거짓은요 각 선생님별로 해당되는 질문에 말 그대로 진실인지 거짓인지 밝히는 게임입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정답의 OX 표지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 채팅창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본인이 생각한 정답을 OX로 표기를 해주시고 줌에 참여하신 분들은 OX 뭐 포스트잇이나 머리 위로 OX를 표기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이기 때문에 뭐 연습 문제 한번 가볍게 하고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500 빼고 오늘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과학이 재밌어질 것 같다. 선생님들도 같이 OX 들어주세요. 아니 왜 X를 줌에도 볼까요? 아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채팅창에도 들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좋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 괜찮죠 여러분들? 채팅창과 줌에서도 계속 OX 계속 들어주고 계신데 자 이제 다음 질문을 위해서 우리 줌 친구들도 살짝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질문 물리학 백이범 선생님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우리 나머지 세 분께서 O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백이범 선생님은 깔끔한 외모처럼 본인의 책상도 깔끔한 편이다. OX를 들어주세요. 자 일단은 이게 좀 첫 번째 문제부터 굉장히 매운 답변들이 요즘 올 X인데요. 아 고성영 선생님. 아 네. 아니 왜 X입니까 이거? 아 백임 선생님이 책을 되게 좋아해요. 오. 그리고 읽지 않으면서 사는 거 좋아하고. 네. 그리고 책을 수능 없이 막 읽어. 많이 읽어. 그런 사람들은 네. 책상에 일단 책이 막 중구난방식으로 막 싸져 있거나. 아하. 집에 아마 정리되지 않은 책도 되게 많을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마 책으로 더러워지지 않았을까. 아 좋습니다. 네. 지금 거의 저희 채팅창을 보니 거의 오로 도배가 되고 있어서 백이범 선생님 표정이 약간 굳어가는 그런 현장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X 좋습니다. 오가 좀 좋은 거예요. 오는 좋은 건데 선생님들은 X를 주로 좀 들어주셔가지고 깔끔하지 않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백호 선생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이범 선생님 평상시에 보면 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네. 똑똑한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아 똑똑하면 지저분하다. 아 이런 거 지론을. 몸이 지저분하다라기보다는 주변이 이제 책상이라는 게 좀 네.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자기가 이제 딱딱 잘 뽑아가지고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 좋습니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네. 저 책상도 제 책상도 장난 아닌데. 네. 그래 그거 몰랐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책도 많이 구입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좀 주변이 좀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 정답이 조금 더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그럼 백이범 선생님의 이제 본래 마음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이범 선생님 OX를 일단 들어오세요. 아
깔끔한 아 책상이 난 더럽다. 사실 저는 되게 깔끔한데요. 예. 네, 이제 평상시에 대부분 깔끔하고 깔끔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인데 특히 책상이나 침대, 소파 주변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거의 다 아닌가요? 그쪽도 거의 다. 물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열역학 이법칙에 적응을 한 것 같아요. 열역학 이법칙이요? 네,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는 방향으로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아, 엔트로피가 네. 증가하려는 방향. 여기 또 물리학 지식을 네, 그런 짤막하게. 것 같아요. 네. 예, 좋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부터 과학당 선생님들의 뭔가 이 지식들이 녹아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석영 선생님께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이거 그 메가스 채널에도 쇼츠인가요? 이 짤로 본 그 좀 이 유행어인데요. 아,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석영 선생님은 평소에도 아쉽다 라는 말을 많이 한다. OX 들어오세요. 요건 갈리네. 아, 그러니까 강의에서만 하지 실제로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선생님들 몇 분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백영 선생님, 좀 어떠세요 의견이? 이게 뭐 저 아쉽다 이건 아니고요. 고소경 선생님이 아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아재 개그네. 아재 개그요. 특히 놀 때. 아. 그리고 뭐 골프 치다가 공이 잘 안 맞을 때. 이럴 때 아쉽다. 예. 역시나 그 지배적으로 채팅창 5가 많이 좀 올라오고 있으니까 평소에도 많이 할 정도로 네, 이거 뭐 한다고 하는데 선생님 우리 백영세 의견은 아쉽다. 상황이 좀 아쉽다라는 표현을 오히려 많이 하고 굉장히 또 색다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 오지훈 선생님. 네. 평소에 뭐 고성 선생님의 그 조금 어떤 발언들 이런 거 좀 많이 주의깊게 살펴보십니까? 아, 주의깊게 살펴보진 않는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한테는 쉽다라는 얘기는 단 한 번 죽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나랑 대화할 때는 아 쉬운 네. 것 같아 이런 말은 안 했다. 그렇죠. 저한테는 화학을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 화학 강의 때만. 네. 아, 이거는 뭔가 양점 가게를 푸는 친구들에게 이 고난이도 문제를 뭔가 이거 쉬워 얘들아 뭐 최면을 건 이런 강의 어떤 전략적인 사용이다. 우리 오준 선생님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진실이 굉장히 저기, 어느 그 예. 민우님 저기 채팅창 좀 읽어주세요. 채팅창 좀. 네. 뭐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귀여워 석용 쌤 이런 것도 있고 재밌다 잘생겼어 고용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잘생겼다고 용석 뭐 이렇게 좀 적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요 답변을 먼저 듣고 채팅에 대한 좀 소감도 들어볼게요. 자, 고석용 쌤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먼저 OX로 들어오세요. 아, X를 자신 있게 들으셨습니다. 쌤 어떠세요? 아니, 평상시에 그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다가 아쉽다라는 건 네. 이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 네. 이제 문제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쪼이지 마라. 뭐 이런 표현에 대한 얘기고요. 예. 강의할 때 주로 쓰는 말이고 백이원 선생님도 실제로 나랑 사석에 얘기하면 말이 빨라요. 근데 마이크만 키면 말이 느려져. 아, 이걸 저희가 오늘 또 건들지 그거랑 예, 예. 똑같죠. 아, 똑같다. 네, 그러니까 강의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강의할 상 좀 분리돼야 된다. 선생님, 저 사람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채팅창 학생들이 고석용 잘생겼다. 자,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처음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금시초문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세워주신 선생님 백호 선생님으로 여러분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듣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일 것 같아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도. 자, 백호 선생님은 호랑이를 좋아해서 이름이 백호이다. 자, OX 들어오세요. 이것도 답변이 갈리네요. 이것도 여러분 답변이 갈리는데 채팅창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일단 선생님분들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지현 선생님. 네. 이거 뭔가 비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호랑이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호랑이 발언 없었어요?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이름의 어원이 어디 있는지. 같이 뭐 동물원을 간 적도 없고. 네. 네. 저한테 동물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없죠.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원래도 없어요. 성이 100. 그러니까 왜 호가 강의할 때도 호랑이 얘기는 안 할 걸요? 강의할 때 호랑이 얘기 안 한다고요? 강의할 때 호랑이 얘기 하세요? 네. 뭐 비경 선생 뭐 말씀하실 예. 이게 이제 저는 저의 추론이긴 한데. 아, 추론. 뭐 이제 그 생명과학 선생님이시니까. 그렇죠. 성이 100씨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렇게 지으시려는 의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100조 이럴 순 없잖아요. 100조요. 그나마 가장 좀 웅장하고 아, 예, 예. 네. 어울리는 이름을 찾으신 게 아닌가.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그 호랑이 들어있는 티셔츠를 많이 입으세요. 이거 네. 관찰력이. 네, 호랑이. 네. 백호는 아닌데 그냥 네. 그냥 호랑이 있는 티셔츠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애초에 이거 호랑이 좀 사랑했을 것이다. 예. 아, 기본적으로. 아, 그러니까 백조라고 하긴 어려우니까 찾다 보니까 백호가 되었다. 아, 고성호 선생님 혹시 뭔가 좀 알고 계십니까? 아, 네. 아, 뭐 잘 몰라요. 근데
아마 호랑이를 뭐 좋아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하지만 네. 제 마음에는 네. 호자 중에 좋을 호자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좋은 사람, 아, 한쪽...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아, 좋은 사람. 그 좋을 호자가 네. 좋아하다는 의미도 있고 뭐 나름 훌륭하다 의미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호가 되길 바란다. 아, 그런 되길 바란다. 네, 좋은 얘기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여러 선생님 드립에 아, 폼 미쳤다 이런 댓글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니 백조 레전드네. 예스 백조 네. 나왔어. 예스 백조. 예스 백조. 그러니까 타이틀을 이어가면 예스 백조가 되거든요. 어, 요거 한번 만우절에 하루라도 메가스테 치과 좀 고려해서 백조 선생님으로 한번. 아, 백호 선생님 지금 멘탈이 많이 나가셨어요. 일단 OX부터 선생님 들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OX 들어주세요. 아, 일단 아니라고 합니다. 좀 많이 아쉬운데요. 선생님 이거 오늘 이 전말을 좀 밝혀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 그냥 뭐 튀려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강사병을. 뭐,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만우절 특집 백조 안 돼요? 아, 백조 좋습니다. 백조 좋아요. 이걸 받아요? 백조 맞습니다. 백수도 있고 막 많이 있습니다. 백수요? 아, 일단, 아, 오늘 선생님들도 역시나 어제 또 강주 선생님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학생 여러분과 어, 즐기고 있는 모습을 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 이름 백수, 백조 이런 얘기들도 재미있는 얘기들도 있네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선생님께 이 질문인데 야, 저는 이것도 질문이 굉장히 강력해요. 오늘의 어떤 그 전체적인 컨셉을 설계했다는 그런 지금 비화도 좀 들려오고 있어요. 아, 오지훈 선생님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지훈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핑크색이다. OX 들어오세요. 어, 이것도 좀 답변이 달리고 있고 저는 일단 5를 좀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어, 백이범 선생님 5 드셨죠 지금? 네네. 이거 뭔가 지금 낌새가 이상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오를 들긴 했는데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되었다. 네, 이제 원래 핑크색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원래 남자남자한 사람이잖아요. 예예. 예. 몸만 봐도 원래 핑크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좀 강성한. 네. 네. 워낙 이제 웃음이 많고 주변에서 핑크 색깔을 어쩌다 한번 입으셨는데 아. 어울린다 하니까 내가 좋아하나? 예. 이러면서 이제 계속 입는 거죠. 최근에 어떤 프로필 사진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네. 거의 좀 올핑크로. 네네네. 어, 단발 신사가 되셔서 네네. 입고 오셨는데 그게 굉장히 좀 화제가 되어서 이런 밈이 생겨난 게 아닌가? 특별한 원인이 있었다 좀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고성효 선생 혹시 뭐 비화가 좀 있습니까? 아예 잘 몰라요. 핑크색 입은 거 본 적 없고 그냥 블랙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블랙핑크로. 아, 그러니까 아, 좋아요. 그러니까 핑크가 아니라 사실 블랙이었다. 아, 모종의 어떤 그 권유, 압박, 강제성 때문에 좀 뭔가 오지훈 선생님이 핑크색을 사랑하게 되었다. 아, 이거 굉장히 좀 이유가 궁금한데 오지훈 선생 일단 OX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훈 선생 OX 들어보세요. 아, 어, 이거 아니 고민을 이게 네 질문이 가장 좋아한다라고 돼 있어서 아하. 아. 그래도 뭐 동그라미 일단 아~ 네, 들고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저기 아까 채팅 올라오는 거 제가 봤는데 예. 채팅 중에 허땡범 허땡범 학생이 어 아주, 이름까지? 네. 어우, 제 강의를 좀 오래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그 어두운 색 좋아하거든요. 밝은 색을 입고 나가면 네. 그 강의 영상을 찍으면 얼굴이 너무 까맣게 나와서 아, 얼굴이 까맣다. 네. 좀 어두운 색 계통의 어. 옷을 선호하긴 하는데 네. 어 그걸 알고 있더라고. 아. 네. 근데 에, 솔직히 얘기하면 핑크보단 핫핑크를 더 좋아하고. 어, 네. 핫핑크요? 전 강렬한 게 좋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어, 가, 예. 어, 검은색도 좋아하고요. 뭐 다 좋아요 색깔을. 아 근데 이 정도면 오지훈 선생님 또 굉장히 좀 대표 강사이시기 때문에 내년 광고 모델 블랙핑크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아 단가 많이 비싸거든요. 좋습니다. 아, 아 메가폰 많이 써요.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 이거 아니, 근데 학생... 오늘 네. 약간 불만인 게 예. 뒤에 배경이 전부 다 핑크예요. 아 이거 불만입니까? 네 특정 강사의 이 색깔을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하. 조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오늘의 방송 굉장히 편향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메가스터디 아. 감사합니다. 뭔가 좀 오지훈 선생 편향적인 관계자들 입장을 좀 반영한 색깔이 아닌가. 아 내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아 1-1 아,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코너였는데요. 굉장히 선생님들 가까워진 느낌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예능감 있는 콘텐츠들로 쭉쭉 오늘은 이어갈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코너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 코너 제목은 바로 나를 맞춰봐입니다. 아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거죠. 에, 코너 타이틀에서부터 느껴지실 텐데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선생님을 찾아보는 게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총 두 가지의 질문에
그 질문 각각 두 가지의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오로지 본인 답변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학생분들과 선생님들은 질문과 답변을 보고 과연 어떤 선생님이 이 답변을 했는지, 해당 질문의 답변을 누가 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특징이나 성향을 조금 파악을 이미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들 좀 자신 있으시죠? 자, 자신 있으신 분들 오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채팅창 줌에서도 아 좋습니다. 요거 맞춰주셔야 돼요. 조금 고난이도성 질문 중 있을 수 있는데 좋습니다. 우리 줌 친구도 굉장히 자신만만한 것 같고 그럼 PPT를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맞춰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딱 한 가지 초능력을 갖게 된다면 무엇을 갖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초능력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과연 어떤 능력을 좀 소유하고 싶으신지 이걸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 PPT로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 네 분의 선생님 중 한 분은 나는 무제한적 언어 능력, 자유롭게 의사소통하며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보고 듣고 배우는 게 가능하니 두려울 게 없는 무제한적 언어 능력을 갖추고 싶다. 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백호 선생님, 요거 첫 번째 답변 누가 한 것 같으세요? 백이범. 왜요? 봤어요 저는. 아니 답을 봤다고요? 아니 메가스터디 예. 그 무슨 뭐 그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가 네. 저희 집 애도 이제 고2라 선물이 왔더라고요. 아 미리? 예, 보니까 히트가 예. 거기 이미 답변이 있군요. 아 이러면 좀 그 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예 그러면은 약간 아니고 애들 키트 받은 친구들은 조금 약간 거의 예비로 약간 컨닝을 한 듯한 그런 좀 느낌이 있네요. 저희가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한 선생님은 나중에 좀 밝혀보고요. 두 번째 답변 바로 갈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 여러분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나는 그러니까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싶다고 한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거 누군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 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우리 채팅창 누구일 것 같으세요? 고석영 선생님입니까? 아니 이게 또 백이범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지훈 선생님일 것 같다. 아 이거 오지훈 선생님일 것 같다? 이런 답변이 많은데 백이범 선생님 이 답변 좀 누구신 것 같으세요? 저는 답을 이미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모순돼가지고 모순돼요. 네. 네. 아 모순된다. 네. 근데 뭐 어디 가고 싶냐 물어보면 집에 네. 가고 싶다고. 집 가깝거든요. 순간이동을 굳이 해야 되는지. 약간 눈빛으로 일단 답은 맞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약간 좀 탈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우리 채팅창도 오지훈 선생님 거의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첫 번째 답변을 한 선생님부터 만나서 얘기 좀 들어봐야죠. 자, 백영 선생님 들어주세요. 선생님, 자, 네. 무제한적 언어 능력. 자, 이유가 뭡니까? 아니 뭐 이제 아까 채팅창 보니까 뭐 오타 잡아내는 능력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네, 그건 아니고. 예. 사실 뭐 외국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외국어 울렁증. 네, 울렁증이 외국인만 보면 이렇게 약간 말이 좀 안 나오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 조금 좀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해서 예. 사실 뭐 초능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순간이동 능력 같은 거는 별로. 저는 관심은 없습니다. 순간이동 선택한 사람 약간 선택이 좀 잘못됐다? 가는 예. 과정을 저는 즐기는 편이라 네, 그건 좀 그렇고 어떻게 저런 결과만 즐길 수 있느냐 네, 과정이 중요한데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 답변이 거의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상당히 초조한 한 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순간이동을 오지훈 선생님 저 마이크 들어주시고 이게 집에만 있고 왜 이거 겉과 속이 네. 다른 거 어떻게 된 거죠? 저 답변을 제가 했던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겠죠? 저기 우리 강의 열심히 보고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못 다녀봐서 그 속이 상해서 답을 저렇게 썼습니다. 지금 고해성사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답을 저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럼요. 예. 예. 그냥 잠깐 갔다 와도 되는 거고. 그죠? 약간 좀 삐친 것 같더라고. 약간 대결 구도가. 예. 저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하세요. 저기 제가 뒤에 이렇게 쭉 그 학생들 쭉 봤는데 제 사진을 이렇게 딱 띄워놓고 있는 친구가 하긴... 있어서 네. 유연 그래 안녕 또 스윗하게 근데 다른 선생님도 많아요 한 명 더 있어요 네. 김서진 서진이도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자 다른 선생님들 자 우리 여러분들
지금 거의 경쟁이에요. 오늘 화합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사진 이제 백호 선생님 사진도 있고요. 고소영 선생님 사진도 있고 이미 키트를 통해서 받은 교재를 통해서 받은 그 사은품을 바탕으로 아직 학생들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첫 번째 질문의 답변 그리고 선임들 간의 미묘한 경쟁 심리전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의 두 번째 질문 저희가 PPT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야,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죠. 우리 학생들도 쉴 때 음악 많이 듣잖아요.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음악을 즐겨 듣는지 진짜 블랙핑크 나오는 건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선생님의 음악 스타일엔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 가사도 말씀해 주세요. 아, 이거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바로 첫 번째 답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 올려주세요. 자, 이게 나온 진짜로? 아, 이러면 일단 발라드? 김광석 동물원 좋아하고 아 근데 뒤에 거는 약간 누가 시킨 것 같은 느낌인데 블랙핑크랑 방탄도 좋아한답니다. 자 꼬부랑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김광석하고 동물원이 메인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집중하셔서 대답을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 같으세요? 자 대창으로 요거 백호쌤인 것 같다. 고석용쌤 거의 2파전이에요 지금. 아, 고석용쌤 아니면 백호쌤. 네, 고석용쌤 진짜로 둘 중에 하나. 백호쌤 압도적으로 백호쌤이 앞지르고 있고 이거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답변은 좀 뒤늦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해당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답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 올려주세요. 오, 저는 재즈, 클래식, 가요, 팝도 좋아하고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다 섭렵을 하셨어요. 가끔 헤비한 락도 듣습니다. 프로듀서를 하셨어야 돼요, 이 정도면. 근데 최근에는 아이돌 노래도 자주 들으며 이거는 강의 찍을 시간 노래 들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다양한 노래 섭렵을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데요. 굉장히 해박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김광석 동물원에 이어서 방탄 블랙핑크까지 샤라웃한 이 강사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상을 아예 안 하고 딱 그 해당 선임 들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변의 주인공 들어오세요. 아 고성영 선생님이었어요? 아 어쩐지 블랙핑크 약간 좀 환호를 하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백호 선생님을 예상하셨어요. 근데 고석용 선생님이 요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그 뭐 김광석이랑 동물원 뭐 이문세 이런 발라드는 어릴 때도 좋아했고요. 네. 그다음에 블랙핑크나 BTS는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서 알게 된 거고. 아오. 요즘에는 쇼미더머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곧 결승전이잖아요. 네. 덧말릭 보고. 오. 아, 내일이 결승이죠? 예, 오늘 그죠? 네, 맞습니다. 내일 또 본방 사수해야죠. 아, 선생님 이거 진짜 되면 레전드인데, 아 덧말릭 랩 돼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제 랩도 나 사랑한다. 아, 그 저희 아들이 네. 너무 좋아해서 같이 보다 보니까 저도 빠지게 되더라고요. 조금씩은. 보이도 아주. 아,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랑 소통하다가 또 그 아이돌도 빠지게 되고 네. 래퍼들도 우리 그 자녀분들과 함께 보면서 네. 아 좋습니다. 고성영 선생님께서 좀 근데 고성영 선생님도 고성영 선생님인데 다음 분이 레전드예요. 아, 이 정도면 엔터 거의 차릴 기세거든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답변 여러분들 누굴 것 같으세요? 굉장히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성영 선생님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섭렵하고 계십니다. 지금 대석용, 우리의 BTS 고석용까지 나오면서 엄청난 팬층. 아,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섭렵한 분 들어오세요. 아 이게 백호 선생님이에요? 아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평소에 음악 사랑하십니까? 거의 저는 만약에 강사를 그만두면 음악 쪽에 뭔가 재즈 카페가 됐건 뭔가. 공연장이 될 거 하나 만들고 싶어요 진짜. 아니 근데 옆에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 오지훈 선생님 웃으시는 게 약간 조금 저게 맞나 하는 웃음이었는데 아니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예스 백조 생각해서 선생님 그거 넘어가세요. 아니 이거 약간 전권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웃으면서 헤어나오지 못하네. 아 그래서 백조 아 백호 선생님 그래서 네. 그 음악 중에 그래도 원픽을 뽑아보자면 나도 이 음악 이 가사 뭐 갑자기 그러면 생각 안 나고요. 요즘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낸다고 크리스마스 재즈를 많이 들었고요. 뭐 네. 일하면서 아 갑자기 생각나는 거 크러쉬 옛날 노래인데 크러쉬의 가끔을 백예린이 부른 게 참 좋아요. 갑자기 너무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그걸 백예린님이 부른 것까지. 예, 그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예. 말씀하신 건 봐도 진짜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재해석한 곡을 또 기억할 정도면 진짜 디테일하게 음악을 들으신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도 한 그 최애곡만 좀 들어보죠. 백영세 혹시 뭐 최애곡 있으십니까? 저요?
딱히 저는 노래를 많이 듣진 않아요. 아, 난 드라마 네, 파긴 네, 한데 노래는 아, 조금? 네, 네, 네. 노래는 조금? 아, 오지훈 씨 혹시 어떤 노래? 네. 저도 뭐 제일 좋아하는 뭐 하나를 딱 골라놓고 그러진 않고요. 저도 뭐 이것저것 막 잡히는 대로 많이 듣고 노래방 그래요. 가보신지 뭐 정말 뭐 학창시절에 오래되셨습니까? 저는 노래방 가본 게 농담 아니고 한 진짜 오래됐어요. 거의 막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 이거는 일단 저희가 뒷수습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8살 때. 아니 그거 아니 농담이고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뒀네요. 무리수를 뒀어. 좀 방금 바로는 우리가 VOD 업로드 때 이제 그 편집이 된다고 방금 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여러분들 뭐 알아서 여러분들 상상 자유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유범 선생님 그 노래 하나 추천드릴게요. 요즘에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 알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영상 하나 찍어주세요. 사건의 지평선이 뭔지 물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사건의 지평. 이거 재밌겠는데요. 노래 가사 분석까지. 일로 또 토스 되죠? 예. 지금 오지훈 선생도 뭐 예. 아 제가 뭘 하라고요? 사건의 지평선 나중에. 사건의 지평선이 뭔지. 예. 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백유범 선생하고 그 우리 더 친하시니까 티격태격 재밌습니다. 두 분 강사 합쳐서 유나님하고 콜라보 좀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근데 아직 여러분들 이제 1부예요. 이제 1부고 2024 과학탐구 첫 만남 오히려 좋아 500배고와 오늘부터 1일 1부 이제부터 시작 500배고 선생님들의 진실을 탐구해보자고를 통해서 선생님들 은밀한 숨겨진 진실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총순서 3부까지 있습니다. 이제 30분 지났고 여기 30분 받고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요 더 가까워져 보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더 과몰입 해보자고.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거의 자 가까워지는 걸 넘어서 과몰입까지. 야,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 과몰입이 되세요. 많은 연애 프로그램도 흥행하고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하면서도 선생님이 되게 사생활도 궁금하고 선생님들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게 요즘 학생들의 심리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폼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목은 그래도 이 컨텐츠 보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요거는 저도 굉장히 요즘 인방이나 이런 거 이제 BJ 스트리머분들이 많이 진행을 하셔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부에 준비한 첫 번째 코너 트능이라고 불리죠? 트렌드 능력고사입니다. 이거를 하네요. 너무 궁금해요. 요즘 흔히 MZ세대가 많이 쓰는 유행어와 관련된 퀴즈를 통해서 과연 500배고 선생님들은 이 퀴즈의 정답을 과연 알고 계실지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미 문제들이 정해져 있어요. 세 가지 객관식 문제와 두 가지 주관식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정답을 외쳐주세요라고 하면 채팅창, 줌 선생님들도 정답의 번호 혹은 주관식의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이거 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지금 백유범 선생님 나는 트렌드를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트렌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트렌드 능력고사 자신 있다? 네, 아무래도 또 가장 막내고 하니까 제가 또 막내인 거 네. 막내인 거 뭐 이끌어야죠. 내가 제일 어리고 막내기 때문에 네. 이건 내가 밀릴 수가 없다. 네. 오늘 고득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호 선생님. 예. 백구 네, 고객님 네. 먼저 하고. 나이를 얘기하셨는데 학생 여러분의 그 눈을 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누가 제일 어리게 보이는지. 좋은데. 나이 순서대로. 콘텐츠 네. 미쳤습니다. 자, 여러분들 채팅창과 줌을 통해서 지금부터 네 분의 선생님 중 가장 절대적으로 어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어려 보이는 선생님 채팅창으로 호명해 주세요. 자, 우리 패밀리 여러분들 나와 주세요. 아니, 백호쌤 살짝 기대를 하고 이거. 저도 좀 기대해야죠. 백호쌤 팬도 봅시다. 자 오지훈. 아니 지훈이 형이나 기범이 형이 항상 나를 뭐 무시해서 그런데 저도 젊어요. 지훈이 형이고 기범이 형이다.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 좀 밝혀내세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은 과목이 두 배차. 고성 선생님 표정이 좀 안 좋은데요. 네. 아니 과목 이미 애초에 수강생도 두 배. 이거 아니 그러니까 선택자가 두 배 차인데 네네. 조금 이건 좀 억울하시죠? 아니 안 억울한데. 억울해요. 근데 아까 고석용 잘생겼다가 진짜 많긴 했어요. 진짜로 한 명이 계속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아요.
그거 아예 안 써. 좋습니다. 아니 지금 올라오고 있어 이름이. 아니 오지 백이 아 백호도 백호도 있어. 백호도 있어 백호도. 약간 좀 추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아 지금 추호 백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백조 오늘 뭐 난리 났습니다. 백추까지 여러분 좀 넘어갈게요. 아 예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아 이거는 예 이건 여러분 맞잖아요. 선택적. 아니 고소경도 꽤 많은데요. 오 아, 싫으십니까? 진격인데. 아 훌륭한데 네 분 뭐 여러분 골고루 아 너무 빨리 이거 뭐 핫하네. 코너 속의 코너 너무 좋았습니다. 백이 백이범 오지훈 아 이게 일단 물지간에 엄청난 여러분들 대결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채팅 보고 본격적 트는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트렌드 능력고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기해주세요. 와 아까 블랙핑크 방탄 나왔는데 여러분들 자 풀어봅시다. 다음 중 K-POP 아이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NCT 127은 멤버가 127명이라며 2번 오마이걸은 5명의 소녀들이란 뜻이야. 3번 세븐틴 멤버는 17명이야. 4번 갓세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야 이거 우리 요즘 친구들 덕질하는 친구들도 많고 이거 틀리면 팬분들한테 호되게 지금 혹시나 틀리 이거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선생님들 잠시 생각할 시간 좀 드릴 텐데 백호수님 맞출 자신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어요? 예. 아 좋습니다. 오지훈 선생님 약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데 아 오늘 좀 쉽지 않은 하실 건데 오지훈 선생님 자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좀 가벼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효과음과 함께 정답을 확인해보세요. 정답을 보여주세요. 아 4번 갓세븐이었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 이게 선생님들 정답을 확보를 안 하고 제가 있군요. 두 분 다 4번, 4번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 당연하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스가 있었어요. 이거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저기 예. 채팅창은 네. 1번이 진짜 많았거든요. 아니 설마요. 설마요. 어? 선생님 127명 중국도 힘들어요. 예, 이거 아이돌은 여러분들 예, 그쵸 여러분 연습 문제로 합시다. 이거 저도 실수가 있던 점 잠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백원 선생님 아셨죠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가지고. 아 그래요? 아 그럼 세븐틴 네. 몇 명이에요? 세븐틴 여기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세븐틴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세븐틴 아닌 것 같고. 17명은 아닌 것 같았어요. 17명은 아닌 네. 것 같고. 좋습니다. 이게 이제 갓세븐 행운을 가진 7명의 멤버라는 뜻으로 7명 네, 맞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은 여러분들 정확하게 선생님분들 답을 알아보고 오답인지 정답인지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 올려주세요. 제가 뭐 알고 있는 유튜버분들도 등장을 하네요. 다음 인물 중 Z세대 1990년생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1번 곽튜브 2번 풍자 3번 차은우 4번 한소희입니다. 아 고성용 선생님 이 네 분 중 네. 네. 들어봤다 아는 사람 있습니까? 차은우. 자 차은우 런닝맨에서 봤어요. 오! 런닝맨. 네. 이것도 뭐 자녀분들 같이 보셨죠? 아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자녀와의 시간을 굉장히 함께 하시고 네, 네. 차은우가 어떤 사람이죠? 네, 뭐 배우. 잘생긴 배우. 잘생긴 배우 네. 라고 알고 있고 아 좋습니다. 우리 그 오지훈 선생님 네? 네 명 중에 차은우 아세요? 차은우 아세요? 알죠. 네. 오! 저는 알고 그분은 절 모르고 뭐 그렇겠죠? 네. 그 나머지 세 명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한소희 배우도 알죠. 한소희 배우? 네. 한소희 배우가 나온 뭐 작품 보셨어요? My name. 오. 야. My name. 짱. 드라마 또 오지 아 또 백영생 안 좀 작품은 백영생인데 백영생. 곽튜브 아세요? 축구 유튜버 아닙니까? 축구요? 아니 축구 왜 축구는 그 다른 채널을 혹시 카타르 영상? 네네. 아 여러분들 축구가 아니라. 그 카타르 최근에 간 콘텐츠 때문에 축구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여행입니다. 아 카타르 여행을 가서 뭐 벤투 감독 같이 시키고 뭐 이런 거였고요. 아 이렇게 네 명 다 아 좋습니다. 근데 나이 문제가 나왔는데 맞출 자신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 네. 나이는 네. 그래도 저 중에서는 네. 차은우가 제일 어린 것 같아요. 아 차은우 그럼 네. 정답을 3번으로? 네네. 오케이 고성 선생님 어떤 정답? 일단 정답만 말씀해주세요. 네.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래 차은우 아시니까 뭐 한번 조금 어떻게든 좀 비비는 차은우 걸... 그러면 차은우 3번 3번 자 백호생 곽튜브 곽튜브? 아니 저 96년생이면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자 네. 여기서 제 나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나이 예. 자 저 95년생입니다 아... 자 미미노 95년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네모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백호생님 제시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차은우 3번 차은우까지 예, 예, 예. 자 오지훈 선생님 네 대세 네. 대세에 따르겠습니다 저 묻어갈게요 다음 객관식은 무조건 오지훈 선생님을 먼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3번 차은우였습니다 아 이거 뭐 여기까지도 쉬웠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키키키키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 번째 문제는 전원 정답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문제 올려주세요 자 고선생 몸을 살짝 앞으로 뱉고 아 화면이 너무 웃긴데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이돌 그룹 아이브로부터 시작된 밈이 아닌 것은 1번 난 몰랐어 내 맘이 이리 다채로운지 2번 숨 참고 러브다이브 3번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4번 자유로운 우리를 봐 자유로워 일부러 국어책 읽듯이 읽은 게 이걸로 답이 탈로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겁니다 밈이 뭐예요? 아 밈이 뭐예요? 아 밈이 뭔가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 뭐 MZ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서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라하고 싶고 이렇게 조금 저도 정확한 의미는 밈이 이렇게 유행어랑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속 조금 불리우고 있고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될 정도로 화제가 되는 단어나 구절 뭐 문화, 문화복제자 라이브 노래잖아 문화복제자. 오! 노래 제목 아닌가요? 러브다이브 자 그 고소연 씨 정답 몇 번입니까? 아닌 건 모르겠죠 러브다이브는 라이브 거 맞아요 아 러브다이브 건 아닌 거 맞은데 노래 같아 노래. 아 다른 건 좀 아쉽다 모르겠다 네네. 아 오지훈 선생님 아시죠? 저기 저는 채팅창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4번이 답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1번도 많고 1, 4, 2, 3도 많은데 아니요 4번이 제일 많았어요 4번이 제일 많았어요? 네 아 이거 학생들은 빠른데요 자 백예홍 선생님은 정답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는 노래 많이 알아가지고 와 네, 4번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4번? 네. 백호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요거 아니 이러면 재즈 카페 힘들 것 같아요. 아 아이돌 카페 뭐 이런 엔턴 좀 힘들 것 같고 재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선생님 찍어 보시죠.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그 한 곡은 NCT 무한저가 곡에 나온 이제 가사입니다. 네.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대세에 따를게요. 4번. 4번.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아하. 아이브가 아닌 NCT 무한저가에 해당된 말이 이제 4번이었고요 아이브로부터 시작된 밈이 아닌 것은 이라는 객관식 문제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트렌드 능력 고사 세 번째 문제까지 이어오고 있고요 마지막 두 문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 주관식 문제를 좀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번 문제부터 주관식 문제예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주관식이기 때문에 마치 서술형을 푼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 적어주시고 우리 채팅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주관식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아,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대본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들. 춤에 있는 친구들 채팅창 해주시고 자, 이게 그러니까 느낌을 잘 살리셔.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라는 느낌으로 한번 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틀려도 좋습니다. 네 분 다 좀 설명을 저는 좀 들어보고 싶은데 오지훈 선생님. 왜요? 무슨 말인가요? 네? 저는 힌트 드릴게요 아 일단 먼저 대답해 주세요 힌트 먼저 주십시오 힌트는 2024 메가패스 광고입니다 더 이상은 힌트를 드릴 수 오! 아 잘했다 저 저는 오지훈 선생님 맞출 수 네,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선행하지 말고 아니 저기 채팅창에 완벽한 정답이 다 써있진 않아요 이건 없어요 이건 약간의 없어요. 힌트를 가지고 제가 네 컷세권이라 함은 인생 내 컷을 근처에서 찍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죄송한데 거기 답지 있어요? 아니요. 아 이거 더 혹시 그 미용실 많이 몰려 있는 곳 아닙니까? 컷세권 컷.
어, 저기 나이디어. 아, 컷세권이 아, 헤어컷이다. 헤어컷이다. 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후보가 있는데 어, 고소영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떤 거 어떠세요? 네. 저는 백이범의 한 표. 네. 최근에 머리 언제 자르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요? 아, 지난주 자르셨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백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민우님께서 네. 인생 내 컷 얘기하는 바람에 거기서 딱 알아챘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인생 내 컷 경험해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신년이 되어서 매거스틱 관계자분들께 요청드린 게 네 분 딱 가셔서 인생 내 컷 브이로그 강추 드리는 바입니다. 한 분씩 같이 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요? 인생 내 컷, 포토이즘, 하루필름 등 아날로그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할 수 있는 내 컷 사진관이 몰려있는 곳을 전세 아, 워커 전세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컷세권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 아, 오지훈 선생님 정확하게 정답을 예, 컨닝에서 맞춰주셨습니다. 아, 어쨌든 댓글과 소통하는 오지훈 선생님 모습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아 근데 주관식 마지막 문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트렌드 능력 모의고사로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문제 보여주세요. 다음 대화에서 마지막 말의 초성이 가리키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복잡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간고사 준비 잘 되어가? 나 지금 이응즈 피읍기역 이거 한 분씩도 안 들어볼 수 없죠. 여러분들 이거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지금 생방송 시청하고 계셔서 정답을 맞춘 분들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자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네 분의 선생님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아 혹시 뭐 단어 생각이 안 나요? 자 우리 채팅창도 완전 포기 완전 포기 아 이게 맞네 아 아직 피곤 아 이렇게 또 정답을 아니 백이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네 완전 포기 맞는 것 같은데요? 완전 포기 같아요? 네. 뭐 완자 불가 뭐 교재 이름까지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스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육조 판서가 이게 기억이고요. 자 고서영 선생님 네 원래 생각난 답변 있으셨어요? 아까 이제 포기 뭐 이런 거 아 이제 포기 이제 포기 백호 선생님 저는 댓글 중에 하나 봤는데 유전 포기 이게 아니 아니니까 아 선생님 괜찮은 전략입니다. 괜찮은 전략이에요. 생명과학 이탈이 너무 발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 한번 건드려보죠.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네. 이게 지금 최근에 사실은 좀 우리 학생들 생지 조합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금 생명과학의 유전에 대한 어려움으로 물리로 네. 많이 이탈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여러분들 유전 몇 문제 날려도 1등급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려운 건 어려운데 아 틀려도 1등급 아니냐 아 고소영 선생님 그 사실 좀 민감하신 분일 수 있습니다만 아 화학이 올해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난이도로 화제가 되었는데 네 좀 어려웠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킬러가 어려운 건 아니고 킬러는 조금 쉬웠는데 비킬러에서 좀 다루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네. 시간적인 거기서 실패를 많이 했죠. 아, 그러니까 제 시간을 네. 다 못 풀어버리네. 네, 3페이지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다 보니까 4페이지 갈 때 멘탈이 나갔다. 멘탈이 나갔다? 네네. 아,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 또 2024 데뷔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죠. 네. 커리큘럼 챙겨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지훈 선생님 답변 중 우주 포기 있어, 우주 포기. 네. 네, 그러니까 우주 단원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기할 만한 단원 절대 아니죠. 네. 우리 패밀리들은 다 압니다. 일단 우주는 뭐 커버되고. 그럼요. 아 우주 쪽은 커버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채팅창 소통은 우주생 갑이네. 아니 네. 라이브인데 이거 당연히 채팅 보면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좀 괜찮아요. 좀 빠르게 오고 있어요. 네. 이게 퀴즈를 할 때는 저걸 좀 가리고 해야겠네. 지금 양자 포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면 과학 탐구를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애들을 안 되겠다 이러면은 사탐 어제 방송했으니까 뭐 돌려보기 좀 찾아보시고 자 일단은 정답을 공개해야 되는데 충격적입니다 채팅창 모두를 포함해서 정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하 정답은 열정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그 J-POP 박재봉님이 유행시킨 말인데요. 시험 기간 맞은 Z세대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패기 있다 할 때 그 패기를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가 지금 굉장히 능숙하시지만 다소 한국인 원조 토종 한국인보다 서툰 나머지 P
폐기로 이제 하셔서 그게 이어서 열정 폐기했는데 그래서 열정을 폐기해버린다 이렇게 돼버려서 아 지금 수많은 물음표 이게 유행을 하냐 뭐 이런 건데 픽시드? 네, 그런 유튜브 채널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문제니까 조금 어렵게 이렇게 출제가 됐다는 점 여러분들 좀 많은 이해 좀 자 물음표가 누가 써님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이건 아니네요. 이거 아니 이건, 우리 메가애들은 뭐 MZ세대가 아닌가? 아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더 맛있는 게 아, 완전 보기가 더 딱 귀에 딱 박히는데 그럼 그죠? 오늘 이 순간부터 저희가 유행을 만들죠. 그렇죠. 바꾸면 되죠. 네, 근데 네. 이게 공부를 이제 하려고 모인 것도 완전 보기 이런 것 좀 조금 좀 애매한 것 같고 여러분도 하나 만드는 걸로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렌드 능력 고사를 통해서 500배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서로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제가 생각에 좀 있는 것 같거든요. 1시간 반 동안 좀 진행이 되고 이제 거의 1시간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줌 채팅창도 한번 좀 틀어볼까요? 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야 아, 큐티 백고 이하진 친구 큐티 백고 있고 좋습니다. 폼 미쳤다. 102번 폼 미쳤다. 두 학생이 동시에 102번 개존잘 좋습니다. 격하게 친구들이 얼굴 천재 102범 야 102범 선생님 야 지금 어쨌든 이건 102범 선생님 좀 아, 좋아요. 잘생겼단 말 솔직히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좋죠. 굉장히 좋죠. 예. 고석용 하트 아 좀 남학생이면 내려주시고요. 자 그래서 아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네. 김민정 학생 진짜 마음에 듭니다. 김민정 학생. 네. 아 김민정 학생. 제 교재를 들고 있었어요. 아, 아. 그래서 하트 뿅뿅. 아 뭐 소통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줌에 지금 수많은 친구들이 계속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 마지막 코너들도 사랑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순서 두 번째 순서에 두 번째 코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조금 학술적인 내용이 나와요. 예능감 있는 컨텐츠 위주로 하다가 이번엔 여러분들 진짜 기출문제가 화면에 띄워지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이거 선생님도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코너는요. 아무 기출문제입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주저하기 없어요. 말 그대로 예고 없이 기출문제를 이미지만 딱 띄워드릴 거예요. 화면에. 그러면 해당 문제 이미지만 보고 몇 년도 어떤 시험에 출제된 문제인지 그리고 시험에 관련한 뭐 간략한 뭐 코멘트가 계시면 강사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도 몇 년도 기출문제 특히나 뭐 여기 또 시청하시는 N수생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과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맞춰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일단 뭐 백이범 선생님은 맞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올해 수능 문제입니다. 올해 출제됐다. 2023. 2023. 2023 수능이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번. 뭐 일단은 정답 먼저 공개할까요?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아 그렇죠. 이게 2023이라는 네. 그렇죠 그렇죠. 요 문제에서 뭐 간략한 이번 수능 때 20번 어떤 존재였나요? 이게 올해 그러니까 물리학은 20번 주제가 3년 내내 이렇게 뭐 그룹핑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룹핑 다시 말하면 네. 첫 해는 전부 단진동 유형이 나왔고요. 예? 6, 9 수능 이렇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이제 충돌과 마찰 구간이 병합된 예. 빗면 유형이 나왔고 네. 올해는 요런 유형. 빗면과 마찰 구간이 네. 적당히 혼용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및 손실. 오. 이건 이제 뭐 마찰이 없는 구간과 마찰이 있는 구간에서 네. 구간 양끝 속도를 변수로 설정해놓고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 적용하면 되는데 조금 빨리 풀려면 저기 빗면 가속도 b를 사인 b로 치환해서 빗면 b 빗면 길이 b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네. 되게 빨리 풀려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런 거 풀 때. 보통 이런 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예. 진짜 찍는 거 잘하는 애들은 바로 1번을 찍은 애들도 있어요. 제곱수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걸 이렇게 잡아서 푼 애들도 네. 그냥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예. 제곱제곱의 차이가 많이 나오거든요. 속도 제곱제곱의 차이가 많이 나오니까 뭐 루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1번이 나올 거다. 라고 이제 가정하고 풀어서 맞춘 아이들도 꽤 되죠. 네, 제곱수가 분모분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것도 모의평가 때 조금 예고가 되었습니까? 네, 모의평가 9평 20번 문제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네. 아 선생님 근데 그 아 이거 작년에는 굉장히 좀 언급했었는데 역시나 그 그 배송 얘기가 좀 이게 예, 아. 좀 아 이 배송 또박또박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실 네. 여기 조금 좋습니다. 오늘은 뭐 선생님이 굉장히 좀 단조로워요 느낌이. 그러니까 지금 방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 배송 좀 어렵다는 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 문제로 확인해봤고 뭐 다음 문제 화학이겠죠. 에, 화학 문제 이미지를 한번 띄우세요. 야, 68번이에요. 이거 이번 달 이번 수능. 아, 이번 수능 이것도 양적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일단 답을 바로 고개 주세요. 예, 2023 수능 화학 1번 18번입니다. 아, 양적 관계. 이거 늘 화학에 사실은 또 굉장히 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떤 코멘트를 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안 주는데 이번엔 네 개의 개수 다 줬기 때문에 예. 역대 양적 계산 중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다. 네. 18번엔 18번이 양적 계산, 19번이 예. 중화였는데요. 네. 이번 시험에서 학생이 많이 틀린 문제는 20번을 오히려 더 많이 틀렸고요. 네, 그 이유는 역시 시간 부족. 아, 그러니까 사실 킬러보다는 비킬러 쪽에서 이슈가 컸기 때문에 네. 아, 조금 아쉬움을 겪은 친구들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까지 주셨습니다. 아, 이거 왜 다 수능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채팅이 있는데 일단은 끝까지 가고 코멘트까지 쭉쭉 한번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생명과학 단원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호 씨 문제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어떤 문제입니까? 수능 16번입니다. 수능 16번이었어요. 이거 정답 바로 일단 공개해 주세요. 예. 네, 정답 공개해 주시고. 네, 역시나 23 수능 아무래도 우리 그 2024 준비를 하는 입장에서 올해 수능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좀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원래 저 유형이 핵형분석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평가원이 교묘하게 말 좀 이렇게 말을 좀 틀어가지고 함정에 애들이 빠져서 네. 메가스터디 집계 정답률이 18%입니다. 그래서 예.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아하. 좀 아쉬웠죠. 학생들이 조금만 급하게 풀다 보니까 좀 저것도 틀린 것 같아요. 집중을 했으면 예. 맞췄을 텐데 저것 네. 때문에 등급이 좀 더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현장에서 포기합니까? 어떤 걸 포기해요? 이 문제 포기합니까? 아, 이 문제 포기하면 안 돼요. 쉬운 문제인데 말장난에 속은 거예요. 아, 말장난에서 예, 맞출 수 있었는데 예. 유전 포기가 계속 올라오는데 학생들 어쨌든 백호 선생님과 유전 문제까지도 끝까지 맞춰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마지막 지구과학 뭐 예상이 된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확인해봐야죠. 자, 문제 보여주세요. 네, 역시나 20번 지구과학 문제인데요. 오지훈 선생님 어떤 문제입니까? 역시 뭐 이거 나오기 전에 이미 채팅이 올라왔던데요. 요거는 저희가 내년 콘서트에도 반영을 하죠. 네. 내년은 막 예정 거. 예. 수능 20번으로 출제됐었던 문제고요. 예. 이 문제는 전례 없이 문제풀이 과정이나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좀 특이하게 새롭게 출제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네. 근데 사실 학생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물론 어렵게 문제가 나오게 되잖아요. 원래 수능은 항상 그쵸? 언제나.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예고 없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문제들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큰 사단이 난다기보다는 어허. 다른 문제들 때문에 네. 이걸 틀리고 다른 걸 같이 틀리니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이 더 크거든요. 예. 따라서 이 문제는 물론 뭐 의도된 어렵게 출제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하지만 다른 문제들을 충분히 잘 풀어냈다면 원하는 점수와 등급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과학탐구도 역시 뭐 물리도 물리입니다만 다른 여타 과목들이 굉장히 또 어렵게 출제가 되면서 학생들이 곤혹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핵심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 각각의 코멘트와 그래도 응원의 말씀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쭉쭉 코너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의 벌써 마지막 코너로 오고 있습니다. 한 시간여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좀 어떠세요? 고 선생님 오늘 좀 어떠세요? 네, 재밌습니다. 왜 어떻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폼 미쳐 오늘 좋아요, 선생님. 아마 뭐, 안 해본 네. 거 해보고. 네. 뭐, 작년에 이어서 카메라 많고. 내년도 하실 거죠? 아 네. 네. 내년에는 빨간색 말고 다른 거. 네, 좀 드레스 코드가 없는 좀 자유로운 콘서트를 좀 기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 한번 호명하고 여러분들 진행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너는 바로요. 꺾이지 않는 마음. 든든한 응원 받고 만점까지 가보자고입니다.
아 좋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번 코너 어떤 코너냐 여기 제비뽑기 통이 예, 어 그냥 어, 예. 이렇게 그 선생님별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동을 하면서 이 제비뽑기 통해서 질문 한 개씩 선생님들이 이제 뽑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질문에 학생들의 소중한 고민, 각 영역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고민을 보고 성심성의껏 또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역시나 물화생지 순서대로 백이범 선생님부터 한번 질문을 꼽아서 한번 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이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자 비더 퍼스트 야 이렇게 박 선생님 타이틀 네. 교수님 이름 이렇게 있고요. 자 하나를 뽑아주세요. 자 뽑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읽고 저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여기를 볼까요 저는 여기를 볼까요. 자 이땡건 학생이 이제 좀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선생님 개념은 2학년 때 쓰니 삼수는 기출 특강을 하고 기본 B급을 할지 아니면 그래도 겨울방학이니 개념학습에 신경을 써서 필수본을 다시 하고 삼수남 및 기본 B급을 할지 고민입니다. 2학년 모의고사가 3학년 모의고사와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념이 완벽하다고 단정짓기도 애매한 상황이라서 어떻게 학습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주로 이제 수강계획, 구체적인 수강계획을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네. 사실 뭐 2학년 때 개념을 상당히 완성도 높게 학습을 한 경우라면 근데 기출은 안 했다. 뭐 그러면 이제 기출부터 하셔도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아서 예. 조금 겸허한 마음으로 뭐 개념이나 아니면 이제 개념 속성 강좌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좀 짧게 훑으면서 핵심 위주로 짧게 훑으면서 뭐 기출의 비중을 둘 거냐 아니면 다시 개념을 밑바닥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냐. 근데 저는 N수가 아니라면 현역들 같은 경우는 2학년이니까 네. 가급적이면 개념을 한 번 더 듣는 걸 겸허하게 왜냐하면 어디서 학습 결손이 생겼을지는 또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개념 기출을 뭐 3월 학평 전까지 완성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을 놓치면 네. 나중에 뭐 성급하게 뭐 기출이나 엔제 들어가서 문제를 풀 때 네. 내가 부실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네.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서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좋습니다. 어 지금 이제 아직은 그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개념을 다시 좀 돌아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좀 바람직한 대답이 아닐까 그렇게 좀 답변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댓글에 석용 쌤 왜 이렇게 지쳐 보임 유유 뭐 이렇게 있는데 아 지치신 거 아니죠? 아 좋습니다. 하여튼 지치신 거 아니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오지훈 쌤 안경 벗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이건 뭐 쉽죠? 싫은데요? 싫다고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 화 고소연 선생님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뽑고 이 자리에서 읽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이동을 해서 저기서 읽을까요? 저기서 읽는 걸로?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 가서 이쪽 사이로 갈게요. 네. 그래서 뽑고 네, 여기서 질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 자, 선생님, 분명히 올해 초에는 100%였던 재화학이 왜 68%로 떨어져 있어요? 100분위를 말하나요? 게다가 화원 4단원이 너무 어려워서인지 화학을 놓아버리게 될 것 같은데 어려운 화학 문제가 나오면 쉽고 예쁘게 헷갈리지 않고 계산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것 말고는 또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어머 질문을 들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질문도 남겨주셨어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예?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 올해 초에 100%였는데 네. 지금 68% 저게 뭐 100 이게 뭐예요? 100 그러니까 퍼센트를 붙이는 게 뭐 100점이라고 하지. 아, 아무튼 네. 그러니까 좀 어쨌든 4단원이 어려운 건 맞죠. 오케이. 네. 네. 네, 4단원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애들이 다 잘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어려운 단원이 아니라 자신 있는 단원이 얼마나 많냐. 예. 네. 그러니까는 어떤 단원에 대해서 특정 단원에 대해서 이거는 다시는 난 절대 안 틀려. 네. 그런 단원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네. 조금 더 효율적인 학습법이다. 지금은. 예. 그리고 이제 양적 계산이나 뭐 중화학 문제는 이제 풀었을 때 네.
10분 이상 걸렸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풀이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게 과연 최선의 풀인가를 고민해 보시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문제를 풀었다면 반드시 한 번 더 머릿속으로 복기해 주는 게 그래서 머리에 저장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주면 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단원인 것은 맞으나 네. 현재 지금 겨울방학 시기이니 네. 천천히 다른 이제 비킬러 위주의 좀 탄탄함을 먼저 확보하고 조금 더 이 문제에 신중하게 좀 접근한 것이 어떨까 이렇게 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나 진짜 시간적 여유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 혹시나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지금 이 시기에 조금 각 과목별로 어떤 거 좀 궁금하다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읽고 중간중간 또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사전 질문 먼저 끝내고 여러분들 그 순서 뭐 간단하게라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백호 선생님이죠. 생명과 제가 할까요? 예, 예 백호, 예스 백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아주시고 자, 저에게 주시고요. 뽑아주셨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자, 김땡원 학생 보내주셨습니다. 생명 너무너무 재미있는데 저의 일방적인 짝사랑 같아요. 가장 큰 고민이 있는데요. 시간 단축이에요. 문제가 풀리는 거랑 별개로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 할 텐데 시간 단축을 위한 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김별원 학생이네요. 뭐 이건 전부 다 요즘에 수능 생명과학 너무 어려워져서 시간은 짧은데 그래서 다 하는 고민인데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워낙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모의고사들을 또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시간 단축하면 되고요.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안하는 거는 열세 문제 푸는 비킬러 개념형 모의고사 그거부터 해서 시간 줄이고 16 모의고사라고 또 16문제 그거로 훈련해서 또 줄이고 18 모의고사를 여름쯤에 나오는데 그거로 또 줄이고 이 정도 하면 시간 많이 줄 거예요. 진짜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은데 요즘 수능 생명과학 다른 과목도 비슷하지만 기계적인 문제풀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21세기에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인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은 줄어들어요. 그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수많은 콘텐츠들과 또 기계적인 것보다 좀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다 보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를 시간 단축까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시간 단축은 표현이 조금 뭐 겹치는데 네네. 기계적인 풀이를 해야 돼요. 아 오히려 기계적인 풀이를 해라. 네. 어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최고난도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한 사고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시간 단축 포커싱을 맞춰주면 그렇게 되지 않나. 많이 연습하면 된다. 좋습니다. 백호 선생님이 또 커리큘럼과 함께 또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고득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 사전 질문 먼저 보고 여러분 채팅창 조금 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까지 사전 질문 또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지훈 선생님 또 오래 계셨습니다. 질문을 확인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질문 뽑아주시고 자 질문 볼까요? 네 읽고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뭐 선생님 제 머릿속에 암기와 이해가 타협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암기만 하기엔 심화된 문제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에는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가불기거든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암기로 유연하게 넘어가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필수로 요구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 지구과학에서 암기해야 될 게 사실 그렇게까지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아직 공부를 다 해보지 못한 분들은 그런 선입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부를 이제 충분히 해보신 분들은 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겨울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도 시간이 없다면 앞으로는 더 시간이 없어질 텐데 네. 따라서 지금 시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더 열심히 집중해서 학습에 임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암기해야 될 거 물론 이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이제 모든 원리적인 거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 이건 이런 거구나라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어떤 부분은 충분하게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문제풀이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 다 강의해서 다 조목조목 설명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미리 이제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 짧게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 네. 아, 이런 마인드는 별로 권하고 싶진 않아요. 더 많은 시간 더 노력하고 투자해서 네. 더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게 조금 더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직 또 시간이 많고 그렇죠. 그리고 네. 하다 보면 그렇게 또 암기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나와 같이 공부하다 보면은 그 암기에 대한 부담을 좀 덜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도 또 해주셨고요. 아 뭐 질문 많아요. 오지 선생님 뭐 그 학생들이 여기 지금 네 분 중에 그 인스타그램 이제 별스타그램 하시는 분이 백은 선생님 한 분이고 나머지는 안 하시죠? 오지 선생님 인스타그램 열어달라고 막 애들이 지금 난리인데? 저 네이버 카페 있어요. 네. 거기 봤어. 거긴 수강생만 그 할 수 있죠. 아니요. 어? 다 수강생 아니어도 돼요? 와서 네. 이제 이렇게 글 쓰고 저도 뭐 가끔씩이지만 네. 근황 남기기도 하고 한 번 또 꽂히면 댓글 러쉬를 또 아,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다 있으니까 네네. 그냥 커뮤니티 하나 있으니 괜찮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질문이 오갔는데 이제 현장 질문 좀 받을게요. 아까 백호 선생님 좀 더 뭐 답변을 하고 싶은 욕구가 좀 크신 것 같아서 백호 선생님께서 뭐 직접 현장 우리 채팅창에 질문 좀 있으면은 그 중에 뭐 하나를 골라서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면 일단 생명과 백호 선생님 질문 좀 몇 개 좀 받아볼게요. 하나를 제가 꼽을 테니까 채팅창 계속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대답도 준비돼 있습니까? 우리 백호쌤 괜찮으십니까? 예, 어떤 질문도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명과학 뭐 관련한 거, 백호쌤 뭐 관련한 네. 자,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그 지구학 커뮤니티 얘기하다가 네이버 카페 얘기하다 좀 갔어요. 네. 두 과목 얘기. 백호쌤 생명과학 2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투는 아 정말 뭐 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내가 응원해주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격려에 네.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는 싶은데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위험하죠. 아. 극소수만 하게 될 테니까. 이거 진짜 현직 생명 과학탐구 강사분들도 아 두 과목은 진짜 좀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다 선택이 그렇죠. 있어서 네. 아, 확실히 좀 위험합니다 네. 그거는. 그러니까 2024 수능에 있어서 두 과목 선택이랑 굉장히 더 신중에 신중을 거둬야 되는. 그런 선택이다 좀 이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뭐 생투가 많고 유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푸는 연습 또는 빨리 풀기 뭐 이렇게 많은데 유전이 워낙 같아서 유전에 대한 그냥 한 말씀 조금 뭐 한 번이만 또 들어볼까요? 백호 선생님? 네. 유전 원래 어려워요. 뭐 다 아다시피 너무 어려운 유전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예.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뭐 대부분 학생들이 다 뭐 좋은 성적을 얻기는 뭐 목표로 하고는 있지만 예. 지난번 수능이 42점이 1등급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러면 3개 틀려도 1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만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그 운도 좀 작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학생들이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 너무 유전에만 이렇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처음에는 1등급 목표로 하시고 예? 3개 정도에 대해서는 3문제 정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부담을 좀 더시고 나머지 문제를 완벽하게 잡겠다.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그 어려운 문제가 가계도 문제랑 돌연변이 문제 네. 또 뭐 다른 유형도 하나 나올 수 있는데 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약간 더시고 나머지를 완벽하게 잡고 난 다음에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비킬러와 킬러의 또 그 명확한 구분선이 있는 또 과목이기 때문에 쉬운 예, 문제들을 먼저 좀 잡고 예. 나머지 뭐 세네 문제, 많은 다섯 문제까지도 마지막에 조금 더 몰입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좀 단계적인 공부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뭐 응원의 한마디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저희 그 일단 좀 계속 뭐 이제 마무리를 할까요? 아니면 채팅을 좀 더 할까요? 어떻게? 아, 한 개 질문만 더? 좋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로 할까요? 아, 다른 선생님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냥 모든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MBTI. 자, 이거 어제도 화제가 됐었는데 어제 그 타 우리 국어 우리 강민철 선생님께서는 그 공개를 안 하셨습니다. MBTI 믿지 않는다. 나 뭐 네 방송 가서 공개할게.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선생님들 MBTI 뭐 알고 계시면 공개해 주셔도 좋고 MBTI에 대한 생각. 요즘 MBTI 난리예요. 자, 백영 선생님 MBTI 뭐 학생 공개됐나요? 저도 공개 안 하겠습니다. 아, 괜히 말했어, 씨.
아, 공개 안 하세요? 네, 그게 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제 방송 나와서 공개하시나? 나중에 조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고성 선생님. 아, MBTI. 네, 저는 공개합니다. 오! 네. 뭡니까? 잠깐만요. 뭐야? 아니. IS. 아, 네. TJ. ISTJ. 아, 마지막 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알아요. 모르겠어요. 이성적이고 계획적이다. 아. 그럼 맞아요? 이, 아, 이성적이고 그거. 계획적인 사람이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ISTJ. ISTJ. 네. 어, 강사분들 이런 게 좀 많을까요? 어, 백호 선생님 뭡니까? 저는 뭐 학생들이 벌써 다 아는데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아, 그래요? 어, ENTJ예요. ENTJ. ENTJ. 네. 어, ENTJ는 어떤 사람인가요? 뭐 E가 이제 외향적이다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N이 이제 좀 직관적인 그런 게 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 원래 잘 안 믿었거든요. 안 믿어요? 근데 좀 맞더라고요 그게. 아, 맞아요? 네, 돌이켜 보니까. 네. 네. 그런 성격이랑 좀 맞아서 좀, 어, 좀 놀라기도 했었어요. 이거 완전 피셜입니다. 본인 피셜. 네. ENTJ. 나 뭐 실제로 좀 맞는 것 같다. 네. 아, 오지훈 선생님 우리 또 많이 기대를 해요. 오지훈 선생님 노출이 안 됐나 봐요? 저는 이 테스트를 한 두 번인가 해본 적은 있는데. 오! 제가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고. 네. 어, 저는 저의 어떤 성향과 성격을 하나로 규정 짓고 싶지 않아요. 제 안엔 그래요? 여러 명의 저가 존재합니다. 저가 존재해요. 뭐 드라마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뭐,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병원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일단은 뭐 여러분들 언젠간 공개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을 또 저희가 기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MBTI 성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1시간 20여 분 가까이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대단합니다. 우리 과학탐구 네 분의 선생님이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달려오셨습니다. 메가시티 온페스타 마지막 순서거든요. 2024 과학탐구 첫 만남 오히려 좋아 500배고와 오늘부터 1일이었습니다. 어, 우리 줌도 한번 우리 친구들 마무리 한번 볼까요? 어, 여러분들 네, 인사 한번 여러분들 마지막이니까. 아, 좋습니다. 오지훈 선생님 이렇게 있고. 네, 많은 친구들이 끝까지, 어, 화면을 끈 친구들은 잠깐 화장실 급해서 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몇 명 친구들 빼고는 끝까지, 아, 환호를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선생님들께서 어, 학생들에 대한 응원과 조언의 말씀 한마디씩 어, 저희가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역시나 물화생지 어, 순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분 한 분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영 선생님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어, 즐거웠습니다. 일단 즐겁고 항상 이런 자리는 네. 그 오기 전에는 좀 떨리는데 어. 막상 할 때는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체질이시네.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좀 워낙 미미미누님이 또 진행도 네. 잘해주시고 예. 또 저희 형들이 워낙 아, 편안하게 형님들이? 예, 편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또 막내로서 어. 이렇게 또 편안하게 잘 임한 것 같고요. 편안하게 잘 임한 것 같고 네. 네. 어. 네. 예. 백 교수님은 뭐 방송이나 뭐 유튜브 시나 이런 거 좀 열려 뭐 그래도 아, 어느 정도는 약간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즐기는 편이긴 해요. 사실 아, 나는 즐긴다. 그 강사가 자꾸 그런데 출연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긴 하는데 어, 가끔은 하지만 가끔 또 바람 쐰다라는 의미로 어... 한 번씩 이렇게 나가곤 하거든요. 아, 저희 총무 네. 너무 환영이죠. 아, 네, 좋습니다. 우리 백영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뭐 이름도 막 다 불러드리고 싶고 막 그렇긴 한데 네. 시간 관계상 그렇죠. 너무 또 뭐 지금도 네. 존잘 기범, 네, 백이범 그 마지막 인사는 아니죠. 지금 마지막, 아, 마지막 타이밍이기 인사는... 때문에 아, 마지막 인사인가요? 학생들을 위한 아, 응원의 한 말씀까지 아,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제 또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아직 그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학생들 네. 아, 물리는 역시 꿀과목이다. 제가 또 책임져 드릴 테니 어, 이런 거 해도 되나요? 아, 오늘 아, 뺏어가기도 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내부 경쟁까지 제가 이렇게 막 되게 힘들고 막 그래서 마이너한 과목이어서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 예. 되게 좀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대세가 올해 이제 출제도 그랬고 어, 근데 지금 저도 많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는 네네. 그런 컨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 물리 강세예요. 아, 어, 네. 확실히 강세예요. 선생님 체감이 되고요. 체감이 돼요. 네, 좀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아, 좀 이렇게 물리에 대한 선입견 이런 거 버리고 또 네. 하시면 되게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 예. 그리고 겨울방학 때 꿀. 기초 잘 다져서 예. 어, 1년간 네. 좋은 수험생활 네. 하기를 좀 바란다. 뭐 이런 마음 그리고 그 곁에 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 좋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해라.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그 채팅에 지금 꿀리까지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물리가 백이범 선생님과 함께 꿀리가 될 수 있는 아, 그런 소중한 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화학의 또 고성 선생님. 네.
네, 우리 또 마지막 한마디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또 뭐 물리에 대한 얘기 나왔잖아요. 물리 강세다. 네. 화학은 약세인가요? 아 이게 한 번만 쉽게 나오면 좀 그런 거고 또 어렵게 나오면 막 뭐라고. 물리가 올해가 좀 쉬었죠. 그럼 내년 어떻게 되겠어요? 딱 보이잖아. 오 이거 좋은데요? 미래를 봐야지. 아니 뭐하냐 지금. 그죠. 아, 왜 지나간 걸 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화학은 작년 올해가 좀 어려웠잖아요. 오. 그럼 이번에는 좀 쉽지 않을까. 아 3연탄 네, 이건 충분히 인간적으로 가능하다. 힘들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네. 재밌는 과목이에요. 하다 보면. 아 화학은 재밌다. 네 그렇죠. 재밌죠. 화잼. 네. 네. 처음에 입문할 때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가 좀 어려운데 일단 들어와서 좀 헤쳐나가다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버전의 얘기가 있는데요. 따뜻한 말이 있고 따끔한 말이 있어요. 따끔한 말은 네. 이거 끄자마자 공부해라. 뭐 그런 거. 네. 네. 다음에 따뜻한 말은 이제 시작이다. 뭐 다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오지훈 쌤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물론 주구장창 공부를 하면 성적은 오르겠는데 저는 화학만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모든 과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효율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러면 제 강의를 들으면 되겠죠. 아, 역시 네. 맞죠. 강의 홍보로. 네. 아, 아무튼 네. 이게 시작이니까 네. 이 지금 열정으로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응원과 격려 한마디까지 우리 고재원 선생님 오늘 끝까지 또 화이팅 넘치게 학생들과 소통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던 와중에 뭐 우리 생지는 여유로워요. 뭐 오지훈 선생님 다리 꼬고 쌍 미소도 지어주면서 저기는 뭐 우리 뭐 수강생이 또 반인데 여유롭습니다. 지금 물리가 한순간에 꿀리에서 협리가 됐거든요. 자 우리 백호 선생님 일단 생명과학 뭐 종합 생명과학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혼자 학생 여러분 진짜 대학교 가면 물리화학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물리화학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수능은 아시죠? 다른 과목에 대한 존중과 예? 예, 하여간 그렇고요. 오늘 저희가 뭐 다른 선생님들도 그런데 오프라인 현장 강의를 거의 안 해요. 그래서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라도 간접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니까 너무 좋고요. 학생들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고맙고 그래요. 선생님도 이럴진데 학생 여러분들은 혼자서 아주 외롭게 힘들게 고군분투하면서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저희 강사들 전부 다 응원하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이제 첫 스타트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대박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백호 선생님 또 끝까지 학생들을 위한 진정성 어린 바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내가 생지든 물지든 화지든 일단 지구과학은 있다. 오지호 선생님 또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얘기 좀 길게 해도 돼요? 네,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다 쓰세요. 저는 쭉 네. 이제 앞서 선생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10년 전후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죠. 그때만 해도 물화생지 1, 2, 8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치렀는데 네. 그때 대다수 학생들의 선택이 물원, 화원, 생원, 화투 물원, 화원, 생원, 아니, 이러면 어디... 생투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업을 듣던 친구들은 선생님 너무 속상합니다. 지구과학 책을 들고 갔더니 애들이 무시해요. 저 속상해요.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지구과학에 암흑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세상이 달라져서 활짝이 지금 너무 표정. 그러니까 그 암흑기를 난 견뎌냈다. 네. 네. 그래서 그 암흑기를 잘 견뎌낸 입장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지구과학을 그런 시절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도 네. 지금 몇 퍼센트가 선택을 하고 몇 명이 선택하는지는 저는 별로 사실 신경 안 쓰고요. 많아서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만 죄송합니다. 너무
물리로 와라. 지금 물리 핫하다. 네, 방송광 마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한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지구과학엔 오지훈이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그럼요. 오지훈 선생님 또 압도적인 점유율. 오늘 또 우리 자이든 타이든 이거 누구나 알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2024 과학동 첫 만남 오히려 좋아. 500배고와 오늘부터 1일 1시간 반여가량 달려왔습니다. 특히나 메가시티 온페스타 아, 총 네 영역이었죠. 국어, 사회탐구, 영어, 과학탐구까지 여러분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선생님들 현강할 수도 인강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메가스터디와 함께 2024 수능 대비를 위해서도 열심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과학탐구 콘서트 MC에 이어서 올해 국어와 과학탐구 동시에 또 MC까지 나가게 되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민이었고요. 이게 진짜 마지막 샤라우실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수험생활 힘들더라도 끝까지 꺾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